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김민수 대표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지난주도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주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제 뭐 전기차 모멘텀 저희 당장 보고 있습니다만 또 미래차 관련해서는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에서도 새 행정부가 출범했고 해서 오늘 이제 또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네, 요즘에 자동차 쪽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차의 대세가 될 자동차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흐름들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연료 전지차죠. 이쪽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오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어딘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소연료 전지차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뭐냐, 너무 어렵다, 뭐 이걸 다 뜯어봐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섹터는 어디고, 그리고 그거를 좀 준비하고 또 매출이 나오는 회사는 어디냐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수소연료 전지차 원재 원가 구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지차의 원가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차 관련된 쪽에 이제 모듈 관련된 쪽이죠. 이쪽이 그리고 또 운전장치 수소 탱크, 이쪽이 3대 핵심 부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격이 약한 4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높은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관련된 쪽은 과거에 배터리 생산 기업이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이 수소 연료 전지차는 내연기관 차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을 좀더 변화가 되는 흐름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더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전기차도 지난번에 뭐 저기 그이 프레임 같은 것도 한번 저 가지고 그 살펴봤었는데, 뜯어봤었죠. 수소 연료 전기차의 구성 요소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또 수소차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수소 공급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 생산 비중의 한 40%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먼저 수소 공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한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수소 저장 탱크와 수소를 공급하는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장 탱크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탄수섬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75% 차지하다 보니까 수소 저장 탱크는 그냥 탄수섬유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도레이 첨단 소재가 어떤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진 복합 소재, 일진다의 자회사죠. 이쪽이 이제 진입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밖에 수소 공급 장치 관련된 쪽은 뭐 레귤레이터나 뭐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쪽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국내 업체들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가장 또 중요한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양극재 음극재 하듯이 여기도 막전극 집합체 각가스 확산층 분리판 가스캔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현대차 쪽에서 그리고 또 현대차 부품주들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수입에 독점하고 이어지는 현상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쪽에서도 좀더 지금 이제 막 개발을 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쪽도 있고, 거기서 이제 속도가 나오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세종공업이라든가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계속 눈여겨보면서 어떤 앞으로의 변화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수소 연료 전지차에서 또세 번째로는 수소 연료 수선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택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전지 반응이 나오고 거기서 남은 수소를 또 스택으로 재공급하는, 그러니까 즉 계속 순환되는 장치의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몇 가지 중요한 부품들이 있는데, 어떤 눈에 확 띄는 거는 그래도 온도 압력 센서 쪽에서는 세종공업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쪽이 눈에 띄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단 아직 그렇게 크게 속도를 좀못 내고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이제 공기 공급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이제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기 공급과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뉴로스라는 회사가 공기 블로워, 그리고 또
가습기 쪽에서 코롱 인더스트리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열 관리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떤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소연료 전기차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야 어느 정도 어떤 원활한 수소 전기를 어떤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온도를 유지시키는 일종의 냉각 장치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런 쪽도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가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림 그려서 저희 밸류 체인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더 어렵습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밖에 안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쪽에 뭐 자동차를 뜯어보면서 세부적으로 수소차도 보기도 일단 이제는 막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껑 열어서 잠시 좀 보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다섯 단계의 구성 요소와 함께 대표적으로 어디 부품에 뭐가 쓰이는지 정도를 확인하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화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증권사의 리포트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챙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사이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섬유가 중요하다. 수소 탱크 쪽에서는 탄소 섬유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스택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핵심적으로 어떤 전기차의 원가 구조 쪽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대표적인 소재 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종공업이나 현대제철, 효성 첨단 소재, 동아화성, 상하프론 탱크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관련된 쪽에서 뭐, 어떤 재순환 관련된 쪽의 뉴로스 같은 경우도 일단 들어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보시면서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개별 수소연료전지차 관련된 기업들의 한번 실적 동향까지 한번 접근을 해보게 되면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올해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다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뜨겁게 수소연료전지차도 마찬가지고 친환경차 관련된 부품주에 대한 시각들은 일단 한번 다 실적들이 좋아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관련 종목들의 어떤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특히 아직 실적이 완전히 발표되지 않았던 2019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어떤 2020년도 당연히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밸류는 좀 많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리고 또 주가도 좀 올랐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일단은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소차 판매량과 이 수주 동향이 가장 또 중요하게 보면서 그에 따른 실적 변화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기대감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만큼 더 따라오주는 실적을 낼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앞으로도 계속 속속 들여서 이런 뉴스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국산화라든가 R&D에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여부들이 또 하나의 주가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된 만큼 어떤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상황 쪽에서 어떤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또 눌림 목적에 접근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염두를 하되 그래도 핵심적인 종목들은 꼭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차 종합부품사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 더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탄소 섬유 얘기를 드렸었는데 타이어 코드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용 타이어도 바뀐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소재주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모토닉이라는 회사 또 3대 주요 부품 쪽에서 다 수소차 쪽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재무 구조가 튼튼하죠. 현금성 자산만 3천억 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충분히 라인업이나 그리고 또 R&D 개발 같은 경우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양호한 재무 구조도 하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